2013년도 네. 요금표구동에 오른 네. 거 근데 요거는 저압요금이고 요건 네. 고압요금이에요. 네. 저압요금 1kg 썼을 때는 1130원이고 고압으로 계산할 때 1kg는 510원이에요. 단가표 요금 차이가. 그렇기 때문에 이게 뭐냐면은 이 아파트에서 에너지관리공단하고 계약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종합계약하고 단일계약하고 두 종류가 있다고 알고 있거든요. 그러는데 우리 아파트는 단일계약 고압으로 계약이 돼 있더라고요. 그러면은 고압요금으로 우리한테 배부를 해야 되는데 비싼 저압요금으로 여지껏 다 걷어들였다는 거지. 아까도 우리 집에 거 빼다가 나갔는데 우리가 2009년 5월달에 이사 와가지고 지금까지 살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달달이 이거 키로수예요. 우리가 내가 낸 돈이고 그러는데 네, 저압 요 까만 거 쓴 거는 저압 요금이고 요거 빨간 거로 한 거는 고압 요금 표를 내가 키로수마다 해서 해놓은 거예요. 그러면은 208kg 썼을 때 저압으로 거 이건 아파트에서 거둔 돈이에요. 그러면은 22,130원이잖아요. 근데 고압으로 받을 때는 18,610원이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만큼 차액이 나잖아요. 그리고서는 2010년도도 2011년도 12년도 13년도인데 우리는 주택에서 살다가 이사를 왔지만은 아파트를 오는데 쓰는 건 항상 고성적이에요. 그러면은 그냥 마이너스 플러스가 돼야 되는데 계속 오르기만 하는 거라. 이 키로수가요. 계속 키로수가 계속 지금까지 500kg가 넘게 이렇게 가정해서 쓴다는 게 그래갖고 이제 13년도 1월 달에는 502kg에 153,900원 2월 달에는 548kg에 169,720원을 썰었어요. 전기세만. 한 달에 2월 달에 쓴 게 여기 네. 다 우리 건데 한 달 쓴 거지 이게. 이렇게 계속 이게 키로수거든요. 쓴 키로수인데 돈 낸 금액하고 요거는 이제 저압으로 이제 걷어들인 거고 이건 고압으로 내야 할 돈인데 차이가 이렇게 난다는 거지. 근데 우리 아파트가 단일 계약으로 계약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 고압 요금을 우리한테 배부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우리 상식적으로는. 근데 저압으로 다 걷어들였다는 거지. 같은 가정집에서는 지금 계속 제가 여기 이사 오면서 다 적은 거거든요. 우리 네, 것만. 네. 그러는데 키로수가 고정적인 거를 켜놓고 사르니까 마이너스 플러스 이렇게 평등하게 가야 되는데 우리는 키로수가 계속 오르기만 하는 거야. 계속 키로수가 이렇게 차이가 나서 계속 오르기만 하는 거라. 근데 쓰는 거는 항상 고정적인데 두 식구 사는데 그러는데 1년에 한 번씩 전기요금이 오르잖아요. 여기 내가 요금 오른 요금표도 다 갖고 있거든요. 이게 뭐냐면은 안전요금표예요. 안전요금표인데 2008년도 11월 13일 날 오른 거 올라가지고 2010년도 8월 달에 또 올랐어요. 2008년도 10월 달에 올라가지고 또 2011년도 8월 달에 올랐어요. 또 2012년도 8월 달에 올랐어요. 그리고 지금 현재 13년도 1월 14일 날 오른 금액이거든요. 그러면은 올랐으면은 요금이 뭐 많이 올라봤자 그 금액이잖아요. 그러는데 우리는 이상한 게 키로수가 많이 이렇게 뛰면은 왜 단일 계약으로 했으면은 단일 요금을 우리 주민들한테 배부를 해야 되는데 저압 요금으로 해서 걷어들였냐 이거죠. 그래서 주민들이 가서 이제 좀 월별 그 저기 청구 금액 요금 우리 아파트로 보낸 거 좀 빼달라고 해도 우리가 못 받아냈어요. 왜 안 뽑아줘? 안 해줘가지고.